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구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속옷, 겉옷, 의의 겉옷, 영화로운 옷, 겉옷, 보석옷. 자, 이게 연결해서 보니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게 최후의 영화로운 구원. 그게 신부예요. 의로운 구원. 이게 연결해서 이사야 61장 10절도 봐요. 이사야 61장 10절. 또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이게 구원의 속옷이에요. 제시카 목사는 이렇게 속옷이라고 해요. 두 분의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시며 신랑이 참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된 것이 신랑이 보석 단장한 겉옷 위에 보석옷 황금옷.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합력의 선으로 끝나고 복받고 잘된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29절 30절 연결해 보니까 아, 이 땅에가 아니고 그 눈물 골짜기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몸을 째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의의 겉옷 입고 나중에 보석 옷까지 입는 것이구나. 보석 옷을 입으라고요. 황금 옷을. 황금 옷. 저는 정말 진짜 은혜, 모든 은혜인데, 제가 9년 전에 WC 2013년 그때 싸우고 세 번 쓰러져, 두 번째 쓰러질 때 10일 동안 쓰러졌을 때 정말 밤새 울었어요.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니 그 눈물, 그 눈물 그렇게 나의 눈물을 좀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밤 한두 시간 자고 밤새 울었어요. 옆에 2인실이어 가지고 사람이 있던데 그런데도 옆에 하나 방이 안 되더라. 밤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저한테 놀란 약속을 주시더라고. 그 다음 날 천상에 갔어요. 정말 보좌로 갔어요. 황금 옷을 입고 엎드려 있는 것. 저는 그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제 책을 썼지만 여러분 기억도 못할 거예요. 67페이지인가 있어요 아마. 근데 제가 그때 황금을 입었다고 내가 설교한 기억도 없고 뭐 그것이 크고 중요한지 몰랐어요. 자식의 목사 이번에 책 이 사람이 나와보고 그 보고 내가 와, 이분이 황금원이고 보좌에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 제시카의 목사하고 친해진 계기가 그 사건이에요. 서울에 뭐 손 어느 여자 목사가 막 제시카의 목사 가짜라고 공격한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조회수가 3만 떠버렸어요. 그 책을 버리고 난리가 제시카의 목사 책이 나오고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출판사가 출판사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해갖고 그 일단 스톱시켰어요. 제가 따졌어요. 아니 내가 황금옷 입고 내가 보좌에 갔는데 제주교 목사 황금옷 입고 두 번 갔다 했더라. 천국도 보좌에 간 게 제일 센터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9년 전 사건인데 뭐 그리고 잊어볼 정도에 그렇게 나만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꼼짝 말 못하더라고. 당신이 책 다 읽다 않고 황금옷 입고 가봤어? 가보다는데 왜 그래요? 뭐 그러니까 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사장이 찾아왔어요. 다시 책이 다 팔린다는 거예요. 출판사가 망할 상이고 제시카 목사 전화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한 시간을 통화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방향 그 때문에 두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아예 청구하죠 갔다고 그렇게 케냐에 3년 동안 그 고생해갖고 쓴 그 책이 가짜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게 그날에 자기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근데 저 같은 거 쓰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황금을 가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그 차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된 것이 계기가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 저한테 안디옥이 결혼했다 분명히 그랬어요. 신부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 같은 뜻이잖아요. 결혼했다. 우리가 신부교회구나. 하나님 신부교회. 신부교회가 돼야 휴가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 교회만 신부교회예요. 일곱 교회에서 성령 임재가 있고 분명히 정말 이번에 감사한 게 며칠 전에 제주교회 목사와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 처음 나와요. 처음 10일 동안. 근데 그분이 제가 전화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10일 나오는데 이 40년 전에 이미 갔기 때문에 여기 다 영국 없어요. 근데 어디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근데 내가 문을 열면 된다 음성도 보니까 따릉 전화오더래. 그래갖고 목사님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전화받고 있어. 무릎 꿇고 전화받고 있다. 감격하더라고. 근데 10일 동안에 여기 나오더라도 실제 4월 2일 한 주밖에 아니에요. 그 10일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주일이 주일. 그것도 첫째 주 통화웹이니까 이제 그때로 잡고 그 다음날 또 하루 더 오기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도 깜짝 제가 몇 달 만에 한번 해야지. 근데 그 시간에 우리 기도원인데 그렇게 전화 왔다면 너무 감기. 그말 이게 성리 오늘 구원의 때 이 은혜 때라는 거 꼭 있더라고. 우리가 그냥 같으면 참 하나님도 모든 걸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최후에 그래요. 의의 겉옷 나중에 보석 단장 옷도 니도 알았어요. 신부 4개 왕권 신부 4단계 왕권 신부가 황금 옷이요. 그러면 청색, 백색 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거. 예. 근데 그 과정 코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정이 그러더라고. 출애굽 해가지고 수로 광야길 갔을 때 물이 없어서 쓴물로 그 마라 쓴물 단물로 바꿔먹고 그때 그 다음에 물샘 열둘 종려 70주 그게 이 안식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물샘이 열 하나 열세도 열두 개고 종려 70주가 우겨졌다. 그게 이 야곱의 열두 아들 그 70명 오잖아요. 12제자, 70제자. 이게 신약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장막을 세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이 물세 12, 정 70주가 우리 해야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0장에, 저기 40장에 보면 성막 짓고 나서, 무엇이 된가.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중요한 것이 이제 지성소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해야 되거든요. 구름기둥은 뭐고 불기둥이 뭐예요? 구름기둥은 말씀구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불기둥은 성령의 불.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아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이 때문에 구름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에 불기둥이 보면 햇빛 오고 같으니까 밤에는 추운 거기 때문에 불기둥을 하고 밤이 불은 또 멀리 보이고 또 따스하게 인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쨌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구름기둥 불기둥 예. 중요한 것은 신부로 만든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거기에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성막을 볼 때에 이 뜰 단계, 예, 뜰 단계 있고 성소 단계, 지성소 단계 세 단계가 있는데 뜰 단계에는 번제단, 번제단을 통과하는데 그것이 십자가 피고 희생 헌신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이 죽는 거 번제단을 태워 죽어. 내가 죽어 희생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금한다 하더라도 이미 태워드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100% 태워버려 소양 그것이 번제단 내가 다 죽어버려. 두 번째 물두멍을 통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노제단 초보예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야 구원의 속옷은 2단계고 의의 겉옷은 성수 단계로 봐요. 성수 단계 일곱 금초 때 오른편 떡상
향달의 기도. 그래서 성령 불받고 말씀 읽고 향달의 기도를 해도 은사지 거기에 열매까지는 아니더라고. 열매까지. 그 의의 고옷, 그 다음에 보석옷. 그것이 삼층천. 삼층천 최고, 그것이 지성소 단계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말씀은 하나님과 이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애워도 내가 사랑해야지 뭐 사랑을 오래 참고 오냐면 다 애워도 안 돼. 이 말씀 앞에 내가 팍 깨지고 죽어버리라고 이 말씀이 검에 찔러 쪼개갖고 통에 잡혀갖고 이 말씀 찔. 그래서 이 말씀이 검을 맨 손갖고 맨날 겪고 말씀 붙잡고 울어, 통에 울어. 말매 그래서 설교 잘하는 사람은 말씀이 찔러 쪼개갖고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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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찔러 쪼개버려야 되는데 맨날 웃기고 있으니까 교회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지금. 예수 믿다가 한 번도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웃은 적이. 성령으로 기뻐서 했지. 다 변질돼갖고. 언제 웃어 지금. 마귀와 싸움판인데 지금. 죄 때문에 통에 잡혀버려야 되는데. 가장 큰 원수예요. 웃겨버린 것이 지금 이제. 울으셨지 울으셨지. 통에 회, 죄 때문에 울고 날마다 우셔야지. 그래서 변질돼갖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나날이가 나빴어요. 뭐에 잘못했는지도 몰라. 어디서 빠져나간지도 몰라. 분명히 몰라. 회개하고 마음이 여러분 말씀에 검에 아직은 검보다 홍과 앵과 간절하고 찔러 쪼개서 어쩌고 그들은 못 살아서 그래서 통해 잡아. 그래서 예배 주일날 예배 참회기도 이렇게 드린 데 있어요. 시작할 때마다 맨날 참회기도 또 설교 끝나서 계속 통해 잡고 또 불 오고 또 나오라 하고 피 오고 피 불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지난 주일 밤에 정말 12시 반까지 깜빡 졸다 보니까 12시 반인데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진짜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 왔는데 암이 퍼졌대요. 사회적으로 받은 거 그러면 또. 근데 제가 안수를 하는데 우리 오늘 십상이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타버렸어요. 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통증이 먹고 몸에 살이 찌고 이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병 하나 나은 것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 정말 저같이 한 그 당인데 제 손에 불이 나갖고 몸이 진짜 타갖고 암이 괜히 사라지고 없어졌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 뭐 이것이 없이는 100만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기 못 합니다. 돈으로? 돈으로 다 망한데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저같이 물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저녁에 보면요. 저 문디서 금요기도 왔고 또 여수도 왔고 또 저 경상도서 왔고 사방과 이렇게 오신 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분들 눈물을 기도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요. 비웃음만 하는지 몰라요. 백만 개 혼자 하고 있으니까 동교 때 가든지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웃고 다 광주에서 얼마나 원한다고 말하고 싶다나요. 말하고 싶다나. 정말로 모르구나. 저는 인생 끝자락에서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마쳐야 됩니까? 얼마나 눈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지막 명예만 회복시켜주세요. 나 제가 예배당만 가득 차면 은퇴하게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간 사람만 돌아오면 은퇴한다고 했어.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때 내가 얼마나 눈총 받고 있더라고요.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내가 벼랑 끝에서 사람이 됩니까? 보여주고 보는데 이래 됩니까? 그래서 저는 벼랑 끝에 살아봤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 말하나요? 자, 주님 정말로 불이 떨어지네. 암벽이 타버렸단 말이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그거. 그래서 저 집사님한테 암센터 집사님 그 이제 마음대로 오세요. 수십 명 다 오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시권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나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왜 저 같은 날마다 그 바쁜 분이 전화통화 딴 사람 안 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날에 목사님 한상 얼굴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영사가 그 박영우 기도해라 죽으면 그거 똑같더라고. 박영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 한국에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분이 만나본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온 것도 기적이잖아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저한테 전화 왔다면서 자기가 무릎 꿇고 막 정신없더라고요. 야,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구나. 주님 일하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있는 거. 오늘 중요한 것은 제자보다 더 높은 것이 친구라고 했더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내 명한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고 했더라고. 친구. 친구 얘기인데 명한대로 하면 친구. 오늘 보니까 이름이 그래요. 때로는 제자, 신부, 친구. 주님이 있을 때는 제일 좋은 단어는 다 썼어. 말라기 마지막 3장 10절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게 칭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말라기는 그냥 마지막이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 주인 볼 때 특별한 소유가 있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열 번, 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많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여기 있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장로님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사랑한다. 고맙다. 때로는 내가 저분들 실망 안 시켜야지. 실망 안 시켜야지. 다 저 고생했는데 실망 안 시켜야지. 내가 죽기까지 할 거다.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힘쓰고 애써서 번제물 드린다고 그 어려운데 헌금 다 했고 그 고통 가운데 느꼈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 신부로 삼을 준비 있습니다. 반드시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나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권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